에이프릴의 대답 자판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어린이 에이프릴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입니다. 네, 저희 타이틀곡 라라리 라라는요, 기존의 컨셉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로 일단은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사랑 노래라기보다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 에이프릴의 희망찬 에너지를 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한 곡입니다. 개인적으로 바코드를 할 때요, 제가 잔털이 많아가지고 털보예요. 털보 아니 털보 보여가지고 근데 왁싱이 됐어요 여기가. 털이 다 뽑혀가지고 떼일 때 좀 아팠어요. 가야바정 뭔지? 약간 조금 걱정됐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 색깔 같은데 저희 색깔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서 이게 잘 어울릴까 싶었던 것 같아요. 까만데 거기에 별이 몇 개 떠있는 거. 그러다가 별이 갑자기 점점 많아지면서 은하수가 막 쏟아지는 거. 스토리 필름 아니야? 스토리 필름? 그냥 우리 스토리 필름 얘기하고 저희 스토리 필름. 나는 스토리 필름으로 개인적으로 내 머릿속에서 꺼냈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 아 진짜? 진짜 머릿속에서 나왔네요. 저는 검정색 입거나 머리가 진짜 새까만데 머리가 좀 길 때 긴 흑발 이 조금 저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메이데이 때가 제일 뭔가 좀 찰떡이었던 것 같아요. 빨간 머리 아니야? 응, 빨간색, 빨간 머리. 빨간색 머리를 했었는데. 나 인간 체리. 저는 언니 지금. 아 네, 저는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머리색 컬러도 조금 밝게 바꾸면서 그래도 괜찮게 나오지 않았나. 왜이렇게 부끄럽네. 네, 생각이 드네요. 저는 약간 멤버들이 말해주기에는 손을 잡아도 그때 중단발했을 때가 예쁘다는 소리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있어요. 힘들었던 거. 전 메이데이. 힘들었어. 메이데이 때 제가 활동하면서 역대급을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면 그때도 어리고, 지금도 어리지만 그때는 그 컨셉을 제가 소화하기가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항상 메이크업을 다 해놓고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언니도 울었어요. 스케줄 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몸과 마음이 힘든데 이게 뭔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한다는 생각이 들 때 갑자기 힘들어도 막 할 수 있게 돼. 감동이 돼. 그럴 때 너무 사랑해 다들. 하나, 둘, 셋. 제가 줄곧 항상 말씀드렸었는데 그 여름 시즌송 꼭 한번 내고 싶어요. 그래서 해변가에 쫙 놀면서 꽃놀이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 저 있어요. 저는 제가 옛날 노래를 워낙 좋아해서 그런 옛날 가수들의 노래를 다 이제 모음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제 목소리를 한번 리메이크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옛날 노래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저도 최근에 유튜브 영상에서 본 건데 되게 유명했던 빌보드 차트의 팝 노래를 한국처럼 편집을 해서 그 커버를 하신 게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팝송들을 진짜 한국처럼 편집을 해서 불러보고 싶어요. 저 있어요. 전 겨울. 아 언니? 아 본인이요? 네. 나도 멤버들이 뭐. 저는 겨울. 겨울. 전 겨울을 더 좋아하고 겨울이 좋아. 가을? 진짜? 아니야? 저는 약간 여름? 왜? 뭔가 체리 생각나서 그런가? 뭔가 그냥 여름이 생각나요. 나는 무더운 여름 날 거야. 약간 소영이. 무덥지 않은 여름. 비 와서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그냥 벌레 파티. 나는 근데 벌레 우리 무대 때 벌레 진짜 많았을 때 벌레 파티가 있었어요. 나 진짜 울었잖아. 대박이었어 진짜. 밤에 야외 행사였는데요. 생각났어 갑자기. 나방들이 춤을 추고 있었고 바닥에는 이제 나방들이 살포시 누워있었어요. 근데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나방이었어. 쫙
막 애벌레 이런 유충들이랑 아, 언니 나단이랑 같이 춤췄는데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입을 벌리잖아. 입 벌릴 때마다 여기에 나방이 붙어요. 상상해 보셨어요? 아, 저 진짜 눈물 나 생각하면 근데 너무 울고 싶었어. 너무 무섭고 진짜 생각하고 싶지 않아. 저희 오랜만에 컴백한 만큼 너무 막 들떴다고 해서 막 중심성 없게 막 너무 그렇지 말고 살짝 우리 좀 열심히는 하되 안 다치고 즐겁게 활동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약속할게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건강 건강하게만 잘 끝내면 진짜 이건 인원 것 같아. 맞아 맞아. 와 가디프릴. 오 에이프릴. 어 갓 진짜. 파인애플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 사랑해. 할머님 안녕하세요. 예나입니다. 반가워요. 어 유행어 있었는데 그 아 최경원님인가? 우리 막 우리 뭐 하면 아니라고.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뭐 아니라고. 질문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보통 근데 반응이 없으면 아니라고. 아니라고. 야 너 안 했다고 이거. 안 했다고. 했잖아. 아니라고. 계속 약간 강요하는 말투. 재밌어. 네미님 안녕하세요. 어 근데 말 한번 키워보고 싶었어. 뭔가 도랑말 같은. 도랑말 쩡기. 그런 유니콘 말 뭐냐 그거 뭐라고 하지? 그 조그만 애들. 아 포니. 포니. 아 귀엽지 포니 정도면. 동키 뭐야? 아니 그냥 너무 조그만데. 맞아. 그 조그만 몸으로 뭘 태우고 다니겠다고. 그렇게 막 귀엽지. 너무 귀엽지 않아요? 말은 너무 큰데 말에 반에 반도 안 되죠. 이만해. 반에 반이. 아니, 반은 내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한 거야? 조랑말을 거의. 아 인형 같아 인형. 나은 언니 사랑해. 나 8살이 언니 안녕하세요. 뭐가 탐이 나? 아니, 제가 못하는 부분이 약간 좀 랩 같은 그런 파워풀한 그런 거 못해서 채연 언니의 그 녹음하고 그런 거를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 눈치챈 것처럼 너의 품을 동경해 나 그래 너의 꿈이 되는 법 굳이 말하면 풀기 어려운 문제 어 죄 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네, 작곡가님이 이렇게 안 하면 안 끝내줬어요 풀기 어려운 문제 풀기 어려운 문제 솔몽씨 안녕입니다 나의 마더라는 그 영화를 봤었는데 그게 살짝 인간의 본성을 조금 되게 도덕적으로 조금 해석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내용이에요. 미래 시대에 인류가 다 멸망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인류를 키워나가는 그런 내용인데 조금 보면서 되게 다양한 방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조금 재밌게 좀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소 최애 영화 장르는 좀 코미디를 좋아합니다. 좀 근데 제가 웃음 포인트가 되게 특이해가지고 그런 영화를 좋아해요. 막 대놓고 웃긴 거 말고 좀 뻘하게 웃긴 걸 좋아해요, 제가. 갑자기, 그러니까 들었을 때 빵 터지는 거 말고 갑자기 듣고 한 2초 있다가 약간 이런 느낌. 약간 프렌즈 같은 거. 좋아해요. 다리아님 안녕하세요. 죽을 수도 있나요? 죽어야 될 것 같아요. 죽을 수도 있나요?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웃기잖아. 어떻게 했어? 죽을 때까지 하나만 보고. 태국, 왜냐면 태국은 그래도 좀 매운 것도 있고 좀 단 음식도 있고 좀 골고루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맛있겠다. 벌써 먹고 싶어. 맛있겠다. 연진님 안녕하세요. 이번 신곡은 최고의 노래이다. 와우. 최고의 노래. 최고의 노래.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언니가 댓글에 활동 계획. 우리 맏언니. 활동 계획. 아, 네. 저희 정말 1년 반 만에 컴백을 해서 저희도 되게 떨리고 설레는 마음인데 이번 활동도 정말 건강하게 진짜 다치는 데 없이 열심히 재미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에이프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